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손흥민의 독일어를 해석했다가 또 여러분 자꾸자꾸를 자투리의 독일어를 들어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여러분이 자꾸 저한테 누구의 독일어를 해석해달라고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슈퍼맨 돌아온다에 나오는 나은이. 네. 저는 사실 여러분이 자꾸 뭐 나은이도 독일어 잘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나은이 누구지? 했는데 알고 이제 사진 보니까 아,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꽤 많이 봤던 그 애기구나 했죠. 예, 근데 그 애기는 독일어를 할줄 아는 거전 몰랐어요. 그냥 보면서 약간 뭔가 엄마는 백인인 것 같고 이제 얼굴 보니까 그래서 뭐 영어 정도 할줄 알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한번 그녀의 독일어를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링크 있어서 그 영상들 지금 볼게요. Okay. Wow. Was isn't that? Was hast du da eben? Me das uno? 그 남자분이 약간 독일 사람 아니고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사람 같아요. 억양이 좀 Me das 그래요. uno? Ah, gracias. Willst du dich sogar? Welche Farbe ist das? Bitte. Bitte, bitte. Orange. Dankeschön. Das ist sehr lecker. Meine Lieblingsfarbe. Und diese da? Was? 아, 귀여워. 진짜 독일어를 하는구나. 아,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왜 요즘에 그렇게 많이 뭔가 인스타그램에서 나 뭔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애는. 근데 진짜 이제 이해된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Das für Farbe? Das 그 애기라서 그런지 약간 문법 같은 거 틀리는데. 근데 애기라서 그럴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독일 애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귀여워. Miren, en español, ¿cómo se llama? ¿Qué color es ese? Amarillo. Oh. A ver, ¿me das el amarillo ese? Quiero comer el amarillo yo. El amarillo, amarillo. ¿Cuál es el amarillo? Spain도 갈 No,줄 ¿te아는 거예요? comiste vos? Es el amarillo. No, ¿te comiste Wow. vos? 뭔가 유럽 전체 다 모든 언어 아는 애 아닌가? 대단하다. 다음 영상 볼게요. 아, 아부에나. 와, 스페인어 진짜 잘하네. Un bebé. ¿Cómo se llama? María. María. Ahora que quede. Algo que hace. I'm here. She's the banana. 여기 편집하는 사람들 실수했어요. 저기 영어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독일어를 했어요. Here is banana. 약간 문법 틀리지만 is 하면 독일어잖아요. 영어는 here is a banana, here is banana. 근데 얘는 지금 독일어를 했어요. 근데 거기 영어 써 있네요. 아이고. Don't touch again. It's a shin. 엄마, das ist nicht deins. 잡았어? 근데 약간 뭔가 호흡도 아닌 느낌 있어요. 혹시 엄마는 독일 사람인가? 스페인 사람인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 엄마는 스위스 사람이래요. 그래서 약간 아주 약간 호흡도 아닌 느낌 있어요. 그 억양이. 근데 스위스 사람이니까 완전 이해돼요. 왜냐면 스위스 독일어는 그냥 독일어는 아니에요. 그냥 약간 스위스 언어예요. 진짜 달라요. 독일어랑. 되게 귀엽다. 근데 진짜 부모들 너무 잘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언어, 이렇게 애기 때부터
아기 때부터 언어를 이렇게 많이 배우는 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아기들 진짜 완전 아기 때부터 배우면 다섯 언어까지 배울 수 있어요. 아기 때. 그러면 다섯 언어까지 원어민 차원에 할수 있어요. 원어민 수준. 그래서 사실 만약에 내가 잘하는 언어 있어. 이제 저는 뭐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뭐 잘하고 그리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잘하고 그저 수화도 할줄 알아서 저는 애기한테 그냥 다 가르쳐 줄것 같아요. 애기 때. 그거 다 원어민 수준에 할수 있게. 그러면 나중에 훨씬 편하고 뭔가 더 재밌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독일어를 이제 배우기 전에 말하기는 배우기 전에 저는 수화를 먼저 배웠어요. 근데 수화를 먼저 배웠더니 나중에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 아빠는 포르투기스 그리고 영어 진짜 잘하는데 저한테 안 가르쳤었어요. 아기 때. 근데 그거는 저는 사실 좀 슬퍼요. 그거 때문에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셔서 왜냐면 이제 나중에 영어를 배웠지만 포르투기어는 저는 아직도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너무 아쉽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빠는 진짜 거의 원어민 차원의 포르투기어 할줄 아는데 전 하나도 몰라요. 그거 너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무슨 언어 잘한다면 뭐 영어나 독일어나 나중에 꼭 애기들한테 자기 애기한테 그거 꼭 가르쳐 주세요. 한국말만 말고. 네, 나중에 그 애기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상 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또 독일어를 할줄 아는 한국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진짜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난 한번 헐리우드 배우 독일어를 또 한번 해석해볼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배우들 또 독일어를 꽤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영상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비스니스 마이 치즈!